네, 유튜브에 통풍 관련 질문이 달렸는데 어머니가 발목 염증으로 병원을 가셨는데 초음파상 통풍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4.7이 나왔고 약을 이제 처방을 했는데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통풍에서 발목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는 한데 통풍에서 통풍 수치가 꼭 높게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특히 증상이 있을 때에는 통풍 수치가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바로 보통은 이렇게 통풍약을 쓴다기보다는 만약에 통풍이 맞다고 한다면 통풍 발작이 처음이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좀 지켜보는 과정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페북스 스타트라는 약이 이제 통풍약으로 많이 쓰이는데 보통은 이제 40ml부터 쓰이는데 80ml부터 이제 썼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여성분은 또 통풍이 또 적기 때문에 일단은 통풍이 맞다고 하더라도 첫 발작이라면 바로 통풍 유산저하제를 쓰기보다는 한 번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통풍약을 쓰더라도 80ml보다는 40ml로 시작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병원 가서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7.6이 나왔는데 2주 정도쯤 지나고 호전된 듯 했으나 다시 조금 아파지네요. 이 경우 재발인가요? 완치가 안 되고 3주간 진행이 된 건가요? 3주 정도의 기간이라면은 재발이라기보다는 염증이 좀 남아있던 것이 통증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통풍 증상이 1주 정도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초기에 치료가 좀 부적절하거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2주나 이렇게 한 달까지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잘 쓰면 또 증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남아있던 염증이 지속되면서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댓글 보실게요. 작년에 유산수치가 11.7이었는데 통풍은 없었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체중도 많이 줄였지만 증상이 조금 생겼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콜킨정을 처방받고 이틀째인데 증상은 완화됐습니다. 운동하고 할 건데 약을 먹어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댓글인데요. 통풍 증상은 없이 유산수치만 높은 고유산 혈증이 있다가 통풍은 없었고 이제 유산수치가 높으니까 이제 관리를 하시려고 체중을 이제 많이 줄이셨는데 요산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급격한 변화 자체가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시에도 너무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약은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체중을 좀 더 서서히 줄이시는 것이 향후에 발작을 예방하는 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볼까요? 처음 통증이 와서 유산 수치 6.8, 염증 수치 이거 아마 CRP인 것 같고요. 1.0이면 한 정상의 2배 정도 주사 맞고 통풍약 먹고 있는데 통풍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오른 거겠죠. 일주일 약 복용 후 정상 수치로 좋아지면 더 안 먹어도 될지 예방을 위해서 계속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 통풍이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통풍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처음 증상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심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장 수치가 안 좋다든지 그런 다른 요인이 없다면 유산저하제를 지금은 굳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보다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